사이먼, 사이먼 도미닉 사이보그 완성 어떡할 거야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앵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4일 롬앤에서 출시하는 롬앤 배려된 아이즈 우유 시리즈 팔레트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두 가지 발라보면서 리뷰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 W02번 말린 복숭아꽃 팔레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4구 팔레트고요. 매트 섀도우 3가지, 펄 섀도우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손목 발색 보시면 굉장히 뽀용뽀용 우유우유한 그런 컬러가 있고, 펄이 굉장히 예쁜 핑크펄 섀도우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베이스 컬러인 소프트 피치를 브러쉬에 골고루 발라가지고 눈 전체적으로 베이스 섀도우로 사용하겠습니다. 컬러가 너무 밝아가지고 그냥 뭐 파우더 처리하는 느낌, 굉장히 화이트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요. 언더 전체에도 곱디곱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눈 전체가 굉장히 화이트해졌죠. 네. 다음은 피치 밀크 컬러로 조금 더 핑크색 생기를 두고자 눈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게요. 근데 발라도 느낌이 없어요. 살랑살랑 봄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타고 왔나요. 핑크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예쁜 스위티 피치 펄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봄바람이 휘날리는 이런 피치 메이크업, 그리고 피치 브라운 컬러로 눈꼬리부터 눈 안쪽으로 조금 더 브라운 음영을 주면은 더 예뻐요. 마스카라 슉슉슉 위로 컬링 하면은 피치 메이크업, 말린 복숭아꽃 메이크업 완성. 예쁜 척 척척척, 예쁜 척 척척척척, 고운 척, 전체적인 발색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보면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복숭아 팔레트 에미디아. 입술도 복숭아 컬러로 글로스하게 발라줬어요. 네, 다음은 W01번 말린 라벤더 컬러를 보여드릴 건데요. 뚜껑 열어보시면 똑같이 무펄 섀도우 3가지, 펄 섀도우 1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요것이 내 눈에서 어떻게 발색될지 두고 보자고요. 손목 발색 보고 오실게요. 전체적으로 발색이 굉장히 잘 돼요. 예쁩니다. 쿨톤 분들이 환장할 소프트 라벤더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베이스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벌써부터 약간 퍼플이 올라오고 있어. 두려워요. 점점점 라벤더 컬러가 물들어지고 있어요. 언더에도 똑같이 발라줍니다. 언더에도 슉슉슉슉 발라주고 있어요. 어머, 쿨하다이. 핫보다 무서운 게 콜콜콜. 다음은 조금 더 진한 라벤더 밀크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쌍꺼풀 라인에 발라주고 있는데, 요것도 여전히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쏙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바르면 바를수록 이렇게 좀 안 어울리는 나를 발견해요. 어쩔 거야 저 시퍼런 거. 트윙크 퍼플을 사용해가지고 눈두덩이 전체 펄감을 줄 건데요. 사이먼, 사이먼 도미닉 사이보그 완성 어떡할 거야야. 렛츠고. 여러분들은 예쁘신가요? 더욱더 깊은 음영을 주기 위해서 퍼플 브라운 컬러를 브러쉬에 묻히고 있어요. 똑같이 눈꼬리를 만들어주고 그 안쪽으로 음영을 조금 더 줄게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안 어울리는 메이크업 처음 해봅니다. 뷰러로 속눈썹 컬링 해주는데 뷰러가 부러졌어요. 오 마이 갓. 빨리 또 마스카라 장면으로 넘어왔네요. 아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말린 라벤더 메이크업 완성.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볼호입니다. 하지만 롬앤은 쿨톤 분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전 제 톤을 모르지만 확실하게 아 진홍갱은 쿨톤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꼭 사시기 전에 제 리뷰를 보신다면 아주 충분히 좋은
그런 쇼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신상을 좋아하는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보여드릴 거예요. 치명적인 척, 척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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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